이번에는 수액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수액 세트를 볼까요? 손으로 직접 주입 속도를 조절하는 일반 수액 세트가 있고요. 수액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수액 세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간당 가트수, 시간당 투약 용량을 cc 단위로 늘 열심히 계산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시간당 들어가는 cc를 방향만 틀면 일정한 속도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수액 세트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컨트롤 라인 수액 세트를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액 세트를 오픈하면 조절기를 모두 다 잠가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당 수액이 들어가는 용량을 조절해주는 조절기입니다. 일반적으로 1리터 수액을 12시간 투약해야 한다고 하면 80cc 퍼 아울러 조절해주고, 1리터를 24시간 투약해야 한다고 하면 40cc 퍼 아울러 유지합니다. 이것은 3웨이인데요. 수액 세트를 추가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터 수액 세트라서 중간에 필터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 만에 하나 이물질 같은 것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곳에서 걸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항생제 같은 주사, 그리고 시린지를 이용한 여러 가지 약물을 사이드 슈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GO 니들 허브와 연결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것은 일반 수액 세트입니다. 필터 또는 컨트롤 라인과 다르게 아주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항생제 같이 1시간 정도로 빨리 들어가는 약물은 일반 수액 세트로 연결하게 됩니다. 일반 수액 세트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주사기로 사이드 슈팅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필터가 없는 조절기만 있는 수액 세트도 있는데요. 여러분, 병원에서 우유같이 하얀 영양제 같은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지질 溶제, 수액이고요. 이것은 필터가 없는 수액 세트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질 溶제는 농도가 짙기 때문에 컨트롤 라인의 왼쪽 조절기로 세팅되어야 합니다. 그 이외에 단독 3웨이 라인이나 인퓨전 펌프 기계용 수액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제 수액 세트 입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어야 하는데요. 잠시 수액 세트 연결 부위를 보면 이건 비닐 입구를 뜯고 알코올 소독을 하고요. 이것은 플라스틱 마개를 딴후 소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은 소독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경험상 의료기관 인증 평가 시에 인증 평가단은 알코올 솜으로 닦고 마른 후 연결하는 것까지 보기 때문에 모두 다 알코올 소독을 하는 것을 습관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액 세트를 연결하는 부분은 절대로 손이 닿으면 안 됩니다.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고 마른 후 수액 세트를 연결하고 조절기는 잠가주어야 합니다. 그 후에 챔버는 약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를 채워줍니다. 중간 라인에 공기가 잘 차니까 털어서 빼주셔야 하는데요. 수액이 내려오면 중간 사이드 슈팅 부분에 공기가 차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사이드 슈팅 사이트에 공기를 빼내지 않으면 환자 몸속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고 혈전이 생길 수도 있으니 최대한 잘 빼주셔야 합니다. 그 후에 사용할 테이프를 준비합니다. 요즘에는 태그덤처럼 이미 제작되어 나온 것을 사용하더라도 고정해야 할 테이프가 필요한데요. 저는 이전에는 짧게 3개, 길게 3개를 잘랐다면 이제는 태그덤과 함께 반창고를 길게 3개로 잘라서 준비합니다.